아, 그때 그 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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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27살 이정식입니다. 신인 배우고요. 저희 드라마 현장에 양관장님이 특별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고 나서 관장님이 자기 헬스장에 놀러와라 하셨는데 맞아. 제가 이 근처가 회사다 보니까 잠깐 기사격 해가지고 들렸다가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야, 저렇게 영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자꾸 무차별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잡히잖아. 멋있네. 우리 배우님. 우리 진짜 배우님. 우리 배우님 아니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장난이다. 회사가 근처여가지고. 회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맞아. 회사 이 근처잖아. 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필, 조심해. 손 잡고 가야지. 너 개미주의에 빠지는구나.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돌레이션이라 친절해. 여기 들어와. 들어와. 어디죠, 여기? 다 두는 거예요? 네. VIP실입니다. 다른 곳이요. 보일러가 6대예요. 보일러요? 다른 곳인가 봐요. 범죄도시 영화에 보면은 마동석 선배님이 진실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느낌? 무슨 빨간색 큰 부스 한 게 있고, 세탁기 있고, 막 옆에 보일러 있고, 약간 치조실 느낌인데? 내가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 하시려고 그러지? 나 정말 가볍게 온 건데. 겁에 질려있네, 눈빛이. VIP룸이야. 이따 앉아봐. 맛은 벗고 얘기하자. 답답해. 피부가 다르네, 피부가. 만나 기획이 흔치 않은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런 데가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이거 지금. 네? 김동근 씨. 갑자기. 배우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주셔야죠. 동훈 보수. 이 잘생긴 사람은 화장은 금방이에요. 어서야죠. 하석진 씨 보고도 했었죠. 풀메하고 다녀, 맨날. 너무 강하게 한 거 같아. 우리 이정식 배우가 굉장히 잘해줘야 될 사람이야. 왜요? 나무 액터스. 대형 기획사. 어딘지 알지? 대형 기획사죠. 저희 나무 액터스는 배우 매니지먼트고요. 선배님들은 지성 선배님, 이준희 선배님, 신세경 선배님, 유준상 선배님,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손감 뜨고 있죠. 정말 패밀리십이 두둑한 회사입니다. 엄청 많네요. 대박이네. 나무 액터스가 지금 몇 명이지? 40명 조금 안 되네. 40! 이야, 저길 잡아야 되네, 진짜. 저 잡아야 되네. 배우들은 다 운동해야 되니까. 저길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저 팔로우 신청했는데, 제가 취소를 눌러갖고, 그때. 저기 대표님이? 네. 팔로우 신청했는데, 취소를 눌렀다고요? 기장. 도와주세요. 일단 40명 날아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는 소리. 당연하죠. 매니저랑 다 합치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회사가 잠깐만 여기 어디지 정확히? 그 청담 시네시티 앞에 있어요. 완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이쪽에 한번 해야겠는데. 또 배우입니까? 배우가 또 한 번 오죠. 배우 느낌이다. 모델인가? 네, 안녕하세요. 예능 쪽이라고 했잖아요. 손이 빼는 머리요. 우리 쪽이래. 다리만 기면 배우래. 지난번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양관자가 동훈 원장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살찌게 할 수 있다고 꼬시더라고. 맞아. 그래서 살찌우러 오게 됐습니다. 역시 실행력이, 추진력이 있으세요. 잠깐만. 모델 핏이시다. 또 경문 씨가. 저 친구는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네. 근데 그 한기범 단장님. 누가 와? 한기범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장으로 등록을 시킨다. 영업이 됐다.
아, 예,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시죠. 아, 저희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VIP실? 네. 아,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 네네, 세탁실로 가신다. 단장님 오셔서 단장님, 단장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아, 네. 단장님, 단장님. 야, 카메라도 어겁게 잡는다. 카메라 이렇게 잡고 있네. 어. 단장님 아, 오셔서 단장님, 단장님. 어,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자, 전부 다 이렇게 크신 분을 처음 뵀어가지고 이름 이정식입니다. 아, 이정식 씨. 네. 아, 어. 배우인데요. 어, 배우. 네. 아, 잘생겼으니 뭐 얼마나 네, 네. 배운 줄 알았어. 아, 네. 정식 씨를 보니까 네, 네.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겼거든. 네? 저희가 예전 네? 활동 모습을 다 봤습니다. 뭐라고요? 왜 다 알죠? 지금이 더 어려 보이세요. 네,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나 때는 정식 씨 나이 때면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확 찾아오고 용기는 진짜 너무 많아. 농구장 가면 오빠! 이거 있잖아. 네. 내 모습 보는다,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잠깐 핸드폰 좀 잠깐 줘. 내 모습 본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아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아니, 이걸 극복할 거. 기분이 잔인하네. 진짜 양화장님. 정말 팩폭을 어떻게 사진을 찍으세요. 네. 아니, 이제 네? 정식이라도 하면 잡으려고 저는. 둘다 주실까 봐. 아니, 이거는 비포 애프터가 기본이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아, 자기가 생각이... 양반 좀 자극적이다. 아니, 본인 사진이 뭐가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본인 사진 뭐예요? 본인 사진 안 미쳤네, 미쳤네. 손이 회원한테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바로 찍어서... 아니, 제가 비슷하게... 신문지심을 만들어? 그러니까. 응? 젊을 때 내 모습을 그러니까. 보는 것 같다고. 아니, 너무 비슷한 그 얘기를 아니, 제가 건데. 잘못 찍었고... 이정식 씨는 좀 괜히 왔다 싶을 거예요. 네. 타이밍을 좀 잘못 맞췄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뒤에 올 걸. 네. 아, 그래도 좀 운동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내가 운동하면 조금 뭐 멋있어질까? 아우, 당연하죠. 나는 다른 사람 원하지 않아. 오로지. 벌써 나도 슈아트 치는 거 내 꿈이었어. 어떻게? 저 너무 악의적인 네. 합성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안 올 땐 저도 몸 만들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아니, 될지. 실력이 네. 없구나. 아니, 아니, 아니. 만들면 만들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방관장이지. 아이고, 그럼요. 만들어드려야죠. 그거는 내 자신이 있어. 악으로 깡으려. 악으로 깡으려.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딱. 같은 체질인 분이 딱 오셨어요. 아, 좋지. 당연히 운전하시죠. 한번 둘러보시죠. 둘러보고. 네. 엄청 둘러대더라. 아, 자신있지. 한번 해보자, 우리. 네, 어느 정도. 체육관을.